엄연한 일터니까 혹시라도 상사인 나를 다르게 오해하거나 그러면 곤란스럽다고.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리에 실수로 몰래 들어앉으신 거 말씀이십니까? 그거랑 아니면 남의 떡을 훔쳐먹다 떡실신 할 뻔한 거? 그것도 그것도 아니면 저한테 뺨따구를 얻어맞은 다 그거 이거 저거 모두 다 회사 정리 거짓 필반. 뭐?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겠지. 회사 밖의 일을 정리하지 못한 채 거지같이 끌고 들어오지 말라. 회사 밖에서 만든 쓰레기는 회사 밖에다 버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없지? 어이, 이거 오늘 내로 엑셀 파일로 통근해서 다 정리해 놔. 이봐, 내 말 안 들려? 이거 다 정리해 놓으라고. 네. 이 파마머리는 제 상사가 아닙니다. 파마머리? 업무 분류번호 1에 따르면 제 업무는 직속 상사 지시의 부서 업무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서류 작업은 제 부서 업무가 아니고 이 아줌마 파마머리 역시 제 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 분류 작업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예, 아줌마! 아, 예. 빠! 아! 아, 그래. 아! 아이. 아, 빠! 아, 그렇구나. 빠! 아, 야, 이거 들어봐. 아니, 아니. 빠! 다른 분이 그 설문지 작업을 좀 도와주세요. 다른 분. 제가 할게요. 아, 준희 씨 고마워요. 예. 야, 빠! 빠! 그래. 발을 아주 깨끗이 닦고 주무셨어야겠지. 그렇게 발바닥에 불이 나게 이리저리 요리요리 흔들어 대셨는데 안 그렇겠어? 어? 왜 이런 거 보니까 어? 뭐가 좀 느껴지시나 보지? 어? 어? 더러움이 느껴집니다. 당신! 내가 다 봤어. 당신의 그 천박한 이중생활! 이렇게 남자들을 이런 모양새로 후리고 다니는 거 내가 다 봤다고! 당신의 그 음흉한 정체를 내가 반드시 밝혀내서 회사 만천에 폭로하고 말 거야! 배포는 점심시간 이후에 하겠습니다. 아, 장 팀장! 괜찮아? 장 팀장, 너 요새 그러다가 콩밥 먹는다. 지났어?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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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자, 그럼 새 식구들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간만에 회식 한번 할까? 아, 예, 좋습니다. 대표님,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대장, 대장! 거기 은행 뒷골목에 그 한옷집 새로 오픈했더라. 응? 자, 그럼 내일 뵙죠. 뭐
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이봐! 지금 부장님 말씀 못 들었어? 오늘 회식한다잖아. 회식은 업무사항에 없는 항목입니다만! 이봐, 김씨 언니. 회사에서는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야. 당신 사회인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그건 소속이 있는 직원에게나 해당하는 경우죠. 무소속인 저의 경우 그런 불필요한 침묵과 음주와 압으로 몸버리고 간버리고 시간버리는 자살 테러와 같은 회식을 해야 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언니가 아니라 미스 김입니다. 빠마머리 씨. 아,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모두가 참석하는 그것도 회사의 첫 회식에, 예? 상사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빠져도 되는 겁니까? 네. 정말 빠지실 거예요? 그건 제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업무가 아니라 가족으로 참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저는 꼭 피를 나눈 사람들만이 한 가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같은 꿈을, 일을 나눈 사람들도 저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회식 참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팀장님? 네, 미승윤 씨. 저는 교회가 아니라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장 팀장이? 아니, 캐시얼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닌데? 점장님, 저예요, 저. 규직장. 머리 쓸 필요도 없이 가만히 서서 바코드만 찍어대면 되는 일을 가지고 하여간 저런 거 다 자동화 기계로 바꿔버려야 돼. 저게 다 쓸데없는 인건비 낭비 아닙니까? 기계랑 사람이 같습니까? 뭐가 달라? 저런 몸만 쓰는 단순 노동은 언제나 대체 가능하다고. 호치키스, 분리수거, 당신이 하는 그런 잠일. 그러던 당신들은 그런 잡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계약직들에게 기대서 기둥서방질입니까? 뭐? 기둥서방질? 언니, 그런 건 산업의 고도화라고 하는 거야.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사이라고. 당신 아직도 그렇게 트렌드 파악이 안 되나? 하긴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양파망태 같은 걸 머리에 둘러쓰고 다니지. 왜? 그게 이상한 건 아나 보지? 하긴 누가 요즘 그런 쌍팔년도 망태 같은 걸 머리에 둘러쓰고 다니나? 21세기에 그런 걸 쓰고도 부럽지도 않나? 장 팀장, 그만해. 어? 그러는 너는 21세기에 그런 걸 쓰고도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뭐? 뭘 써? 이건! 이걸 쓴 게 아니고 내 말이라고!